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 어디까지 오를까요? 아파트 값이. 핀셋을 통해서 특정 지역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거나 못 사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지역이 오를 수밖에 없죠. 예를 들면 9억 미만의 서울의 이제 인기 지역 아파트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지방의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또 투기 수요가 붙어서 오른다든지 기본적으로 투기 수요를 규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. 커다란 흐름, 쓰나미 같이 이 몰려오는 이 흐름을 핀셋을 가지고 이걸 막는다라는 거는 무모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. 일을 하지 않고 생산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소유권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을 올리는 자본주의가 과연 건전한 자본주의냐, 누가 일을 하겠냐.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내가 저걸 투기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. 다른 게 아니라, 그렇죠?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유세랑 양도세죠. 근데 그게 없잖아요. 이 정도는 의지가 없구만. 딱 간파죠.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죠. 그때 살 거라는.